청보리밭으로 유명한 제주 올레 가파도를 걷는다고요? 예, 오늘은 제주 올레 10-1코스 가파도 트레킹을 가기 위해 무슬포 운진항에 왔습니다. 운진항에서는 가파도와 마라도를 함께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매표와 인터넷 예약이 가능합니다. 가파도와 마라도행 승선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네요. 가파도는 한국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 가운데 가장 낮은 섬이라고 합니다. 섬의 최고 높이가 20.5m에 불과하고 평평하여 섬 어디에서든 섬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며 제주와 마라도 사이 모슬포항에서 5.5km 떨어져 있는 섬으로 한국 최남단 마라도의 명성에 가려 있었는데 제주 올레 코스가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청보리밭을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운진항을 출항한 지 약 15분 만에 가파도 상동포구의 저반에 하선하여 방파제 따라 진행합니다. 방파제 끝 좌측에 가파도와 친환경 명품 섬이란 입석 표지석에서 많은 분들이 인증샷을 남기고 있네요. 연자방아 모형물이 전시된 곳을 지나 정면 우측으로 약간 더 나가면 자전거 대여소 앞에 제주올레 출발 스탬프가 있습니다. 출발지에는 10-1코스 약도와 세부 진행 코스 및 올레길 진행 시 주의사항 안내판이 있고요. 이 코스는 4.3km로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자전거 대여소 앞을 지나는데요. 가파도는 평탄하여 자전거로 구석구석 여유있게 돌아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가파도 제주올레 10-1코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섬 가파도를 천천히 쉬엄쉬엄 걷는 길입니다. 느리게 걸어도 2시간이면 충분히 걷는 코스로 가파도 올레는 언덕이 전혀 없어 걷기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하여도 힘들이지 않고 즐길 수 있는 힐링의 코스입니다. 벽화가 있는 가파도 마을길을 지나가는데 올레길은 이정표가 잘 되어 있어 길 잃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가파도 담장은 본섬의 담장과는 달리 듬성듬성 쌓아 올린 것이 특징이며 돌 모양도 둥글둥글한 돌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 돌담길을 따라 걷다가 우양하여 바닷가로 나가는 갈림길 우물 옆에 연자방아 큰 돌이 세워져 있습니다. 상동마을 길에서 다시 해변길로 나서서 우측 이계덕 해안을 바라보니 멀리 삼방산과 한라산이 조망이 됩니다. 해변길을 따라 걷는데 큰 바위가 해변가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는 큰앙돌 옆을 지납니다. 오른바위 큰앙돌은 상하가 약 4m, 좌우가 약 3m쯤 되는 큰 바위로 큰 바람을 일으키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파도는 아무리 느리게 걸어도 2시간이면 섬 전체를 모두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걷기 위한 길이라기보다 머물기 위한 길, 휴식을 위한 길입니다. 나무데크 전망대가 나왔는데요. 마라도와 일몰을 볼 수 있는 전망대로 가파도에서 바라보는 마라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일몰 또한 장관이라고 합니다. 사각정자 짐터에서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면 고냉이도를 만납니다. 마치 바위 모양이 고양이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조개 가파도 주민들은 어업을 하지 않고 보리, 고구마로만 생계를 유지하여 주민들과 같이 들어온 육식 동물인 고랭이들이 폭풍에 떠밀려오는 생선을 기다리다 굶주림에 지쳐 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갈림길에서 좌측 8시 방향으로 급하게 꺾어 청보리밭 가는 길로 진행합니다. 직진길은 바닷길 따라 바로 하동폭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풍력발전기를 좌측에 두고 우측으로 약간 휘어져 오르는데 좌측에 풍력발전기는 돌아가지 않네요. 초등학교를 지나 소망전망대로 진행하는데 해학적인 하루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소망전 망대는 가파도에서 제일 높은 곳에 설치하여 제주 본섬과 한라산 마라도와 푸른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최적의 명소이며 매년 도민의 무사 안녕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한라산 신제처럼 이곳에서 한라산을 향해 설문대 할망에게 소망을 기원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편의점을 지나 좌측 보리밭으로 진행합니다. 가파도에는 17만 평의 보리밭이 있는데요. 보리가 자라고 익어가는 늦겨울부터 초여름까지 보리밭길은 우리를 과거로 가는 시간 여행자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지금은 보리 수확이 끝났지만 봄바람에 흔들리는 청보리 물결로 장관을 이룰 때 다시 한번 와야겠습니다. 밭 한가운데나 가장자리에 돌담을 쌓아 조성해 놓은 묘지를 수시로 지나갑니다. 갈림길에서 쉼터를 만나 잠시 쉬어갑니다. 이곳에서도 한라산과 산방산이 멋지게 펼쳐져 있습니다. 쉼터 옆으로 어멍아방돌이 있는데요. 이곳 역시 사람이 올라가면 파도가 높아진다고 하여 바위에 올라가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닷가 해변길 옆으로 성처럼 신비롭게 돌을 쌓아놓았습니다. 가파도는 제주의 옛모습을 간직한 가오리 형태의 섬으로 우리나라 유인도 중 가장 낮아 수평선과 하나인 듯 니직막한 평지로 이루어져 제주 본섬과 한라산과 마라도와 푸른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제주에는 오름이나 봉이 아닌 산 이름이 붙은 산은 모두 7개로 한라산, 산방산, 송악산, 군산, 고군산, 단산, 영주산이라고 합니다. 느리게 걸어도 2시간이면 충분히 걷는 코스로 자전거를 이용하여도 힘들이지 않고 즐길 수 있습니다. 해물짬뽕 해물짜장면이 유혹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그냥 지나갑니다. 돈물각인데요. 바닷가에 샘끄트머리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돈물은 담수를 일컫는 제주어라고 하는데 이곳에도 연자방아가 있습니다. 이곳 간세 이정표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상동포구 배 타러 가는 길로 진행합니다. 잠 가파도를 걷는 동안 전봇대를 보지 못했는데요. 명품 섬이란 표석과 걸맞게 가파도에는 전봇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파도를 탄소 없는 깨끗한 섬으로 만들면서 전봇대를 지중화했다고 합니다. 상동 우물터를 지나갑니다. 상동 우물은 약 150여 년 전에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우물을 파서 식수 및 빨래터로 사용할 수 있어서 상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았다고 하며 우물은 가파도에서 매우 귀중한 장소였으며 제주도 유인도 중 유일하게 물 걱정 없는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놀멍 심원 걷는 가파도 올레길을 걸어보았는데요. 청보리밭 축제로 유명한 가파도는 올레길이 열리면서 알려지게 된 섬으로 천천히 쉬엄쉬엄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오늘은 청보리밭을 보지 못했지만 봄바람에 흔들리는 청보리 물결로 장관을 이룰 때 다시 한번 와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